안녕하세요. 네모집 최건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 내발산동 발산역 초역세권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요. 총 1개동 11층 건물 63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에는 스타벅스도 보시다시피 지금 입점해 있는데 스타벅스 상권 분석 정말 까다로운데 그만큼 위치가 좋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산역 도보 약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앞에 대로변을 띄고 있다 보니까 막힘도 없고 개방감이 정말 우수한 현장입니다. 올라가서 보실 테지만 내부 정말 고급스러운 자재만 사용했고요. 내부 실사용 평수도 45평으로 정말 넓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같이 지하주차장 내려갔다 오실게요. 보시다시피 지금 주차 차단기도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입출차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지하주차장도 정말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1층 주차장은 상가 그리고 입주민 주차장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같이 내려가 볼게요. 네, 이렇게 램프식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게끔 안쪽에도 주차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 분양가 4억 이난 오늘 현장 같이 올라가서 내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층 모델하우스로 올라와 봤고요.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측편으로 이렇게 깊은 신발장 총 두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 쪽도 앉아서 편하게 장화 같은 거 신을 수 있게끔 준비해뒀습니다. 아래쪽도 당연히 수납장이고요. 중문도 정말 특별한데 자동문입니다. 지금 센서 보이시죠? 자동문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넓은 주방과 거실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거실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아래 평수 25평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25평치고 거실폭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약 3.6m 거실폭 사용하시게 되고요. TV도 지금 보시다시피 층고가 높다 보니까 대형 TV 설치하셔도 무리 없이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 정말 TV 시청하기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대편 소파 자리 보시면은 소파 자리도 정말 잘 나왔어요. 지금 4인용 소파 이상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공간이 나오고 거실이 또 좋은 게 앞에 도로변을 끼고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매우 좋습니다. 앞에 막힌 것도 전혀 없고 정말 좋은 뷰 매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최신형 스톤마루 사용했고요. 층고도 정말 높이 잘 되어 있는 거실 같이 보았고요. 네, 이제 거실 맞은편에 있는 주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넓은 주방인데요. 주방 구조 말씀드리면은 기역자형 구조에 앞에 아일랜드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일랜드도 정말 특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LX 브랜드로 사용했고요. 이 아일랜드 자재값만 1,000만 원 이상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 인덕션 설치되어 있는데 후드도 이제 위쪽에 시야 가리는 후드가 아닌 벽 쪽에 후드를 설치했는데 환기 정말 잘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말 이쁜 아일랜드 뒤쪽으로 이렇게 넓은 싱크대 공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또 좋은 게 뭐냐면 상부장 높이가 낮아서 이렇게 키 작으신 분들도 편하게 열고 닫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싱크대 공간 정말 넓은데 여기 사각 대형 싱크볼 사용했고요. 조리대 공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는 가전제품 풀옵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븐 그리고 식기세척기 다 빌트인 되어 있고요. 제 뒤편으로 이제 냉장고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냉장고 두 대도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수납 공간은 양 옆쪽으로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빠지면 섭섭한데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갑니다. 이 워시타워도 무상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네, 이제 안쪽에 있는 아래층 작은 방 같이 구경하실게요. 네, 작은 방 사이즈 4m, 2.4m 사용하시게 되고요. 여기는 총 시스템 에어컨이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3개, 위층 3개, 그러니까 각 방들 모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작은 방 드레스룸으로 꾸며두었는데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성인 자녀분들 방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방입니다. 각 방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 지나서 다시 이제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방 안방 사이즈는 4m, 3.4m 사용하는 정말 큰 안방 사이즈인데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도로변 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막힘이 없어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안쪽 부부 욕실도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부부 욕실 한번 보실게요. 부부 욕실 사이즈 정말 좋고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세면대로 깔끔하게 마무리했고요. 비데도 무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기준층
안방까지 같이 둘러보았는데 다른 타입에는 안방에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는 창이 있습니다. 테라스 같이 구경하고 오실게요. 네, 지금 안방 안쪽으로 테라스 연결되어 있는 거 보러 오셨는데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바베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한 여유로운 테라스가 몇 세대 없습니다. 테라스 세대 원하시면은 이거는 정말 서둘러 주셔야 되고, 남향 햇살 정말 잘 들어오고, 거실 앞쪽까지 이런 기다란 테라스도 있으니까 거실에서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테라스 되겠습니다. 또 안쪽은 천장 층고도 이제 막혀 있으니까 비 오실 때도 어닝 살짝만 펼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라스 같이 보셨고 이제 다시 기준층 메인 욕실로 이동해 볼게요. 네, 메인 욕실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정말 잘 나와 있고 샤워 파티션 있어서 세면대 쪽으로 물튀김 덜 하게끔 방지해 두었습니다. 또 조적 선반도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고 LX 지인 상품 LED 거울 등으로 깔끔하게 벽면 마무리해 두었습니다. 네, 이제 복층 같이 올라가 보실 텐데 복층 계단 폭이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튼튼하게 정말 잘 시공해 두었으니까 같이 올라가서 위층도 같이 구경해 볼게요. 네, 복층 거실 공간 되겠습니다. 층고도 복층치고 정말 높고 제 키가 180이 넘는데 네, 머리가 닿지 않을 만큼 이렇게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층 거실에도 공기순환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 거실에서는 이렇게 아래층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뛰어놀고 있을 때 뭐 지켜보실 수 있고 층고가 높다 보니까 개방감 정말 좋습니다. 네, 다음은 복층에 이제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아래층과 마찬가지로 4m, 2.5m 사용하시게 되는 방이고요. 지금은 서재처럼 꾸며두었지만 각 방마다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으셔도 자녀분들 방 또는 성인 방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방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층에 있는 욕실인데요. 욕실 사이즈 마찬가지로 정말 잘 나와 있고 고급스러운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두었습니다. 여기는 복층에만 있는 여유 공간인데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팬트리로 활용하기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복층의 안방 되겠습니다. 사이즈 아래층과 마찬가지로 4m, 3.4m 사용하시게 되고요. 방들이 전부 다 이제 같은 향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집안 자체의 개방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산역 초역세권 신축 아파트 같이 둘러보았는데요. 분양가도 정말 많이 인하했고 내부 실사용 평수도 넓고 구조도 정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인하해서 구경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오고 계약도 정말 많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